다이글 부탁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기핑장에서 저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기핑장에서 다육들 마른 잎 떼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혼자서 되게 잘 놀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혼자서 잘 노냐 이런 생각 하시는 것처럼 저는 꼭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저는 혼자서 겁나 잘 놉니다. 항상 뭔가 집중하고 열정 만렙이기 때문에요. 해당 관련 동영상이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카페에서도 진짜 몇 시간씩 그냥 혼자서 너끈히 놀아내는 게 저기 때문에 제가 다육이 이제 4년 전에 완전 다육이한테 눈이 돌아가가지고 다육이밖에 모르고 사람들이 가방을 메고 가면 와 저거 다육이 화분으로 쓰면 좋겠다 진짜 저는 그랬어요. 다짜만 나오면 다 다육이 얘기하는 것 같고 다육이로 들려요. 다람쥐인데 다육이로 들린다니까요. 그 정도로 제가 완전 미쳤었어요. 지금은 제가 미쳤었어요 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그냥 다육이 그렇지 내가 그랬었지 내가 얘를 겁나 사랑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다육이 갖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참 비이성적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비이성적인 제 머릿속에는 온통 다육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육이 때문에 이사 가고 싶고 다육이 때문에 쉬고 싶고 다육이 때문에 막 일찍 일어나야 되고 저 진짜 그랬었어요. 저 다육이 처음에 딱 키울 때요 아침 6시에 일어났어요. 저 원래 하루에 8시간 꼬박꼬박 자야 되거든요. 어머 세상에 다육이 때문에 6시에 일어났고 베란다에 가서 앉아있어 혼자 커피 마시면서 좋아가지고 제가 그랬었어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어느 순간 또 되니까 그 약발이 떨어지면서 그냥 또 8시간 자게 되더라고요. 나쁜가요? 아니죠. 자, 요거는 무엇일까요? 더스티 로즈 같나? 어머, 로리타야! 이런, 로리타입니다. 로리타는 여러분들, 라일락하고 로라의 교배 중이에요. 갖고 색감도, 모양도, 그런데 희한하게 얘가 겁나 대형적으로 큽니다. 얼굴 사이즈가 20cm도 넘게 키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게 키워서 그런 겁니다. 어쩐지 라일락이라고 하기에는 얼굴이 너무 대대하고 너무 그 다음에 또 더스티 로즈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아닌 것 같아. 입장 모양이 더스티 로즈 입장 모양이 아니잖아요. 아우 벌써 다 뗐어. 기특한 것 예쁜 것 모란장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이거 완전 또 얘한테 또 제가 이제 미친 거죠. 그래갖고 모란장을 연속으로 막 가갖고 쟤를 사갖고 옵니다. 야 이거 화분 너무 가벼운데 너 뭔가 이상하다. 얘는 실버스타입니다. 실버스타는 폴리페럼의 교배종이죠. 이 실버스타의 손톱을 딱 보면 여러분들이 막 생각해내셔야 돼요. 어머나 서든베리 손톱이다. 그 다음에 또 좀 더 창의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머나 너 그 우리 언니 손톱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또 좀 더 창의적이신 분들 어머 얘 제가 그 다육이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명품 다육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생각 안 나면 포기해야 돼. 왜 우리 언니 닮은 애 있잖아요. 토스카넬리. 야 토스카넬리도 한쪽 부모가 폴리페럼이에요. 얘는 분갈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들썩들썩하네요. 어우 부러졌어. 어떡해. 얘 이상하죠? 뿌리가 녹아내렸나? 왜 이렇게 건들건들하지? 근데 얘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원래 폴리페럼 자체가 좀 이렇게 철화도 잘 만들어지고 뭐 분생도 좀 잘 만들어지고 그렇긴 한데 얘가 이렇게 한번 분생을 만들면 막 얼굴이 막 산으로 갈 것처럼 막 뿔룩뿔룩하게 튀어오르면서 얘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서든벨 손톱하고 너무 많이 닮았죠. 얘는 제가 뿌리가 다 녹아내린 것 같아요.
그렇네. 근데 이렇게 극아치형인 애들은 솔직히 분갈이 한다고 할 때도 좀 부담돼요. 어디까지 얘를 묻어야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저 손대고 싶지 않았는데, 아 오늘 폭탄 돌리기에 내가 걸렸네.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 있어야 되는데. 아 이렇게 얘가 좀 아프네. 이렇게 좀 띄워내고요. 얘는 그냥 마른 입맛 좀 정리를 해주고 어느 정도 회복을 할 때까지 조금 뿌리가 나올 때까지 좀 말릴게요. 폴립 아니야 실버스타. 얘는 실버스타예요. 실버스타 금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겁나 고가에 유통이 됐었는데 실버스타 금 혹시 키우고 계신 분 계신가요? 완전 이렇게 기다란 손톱. 처음에 얘가 들어왔을 때 얘도 값이 어마어마했었대요. 뭐요? 이게 뭔 소리지? 손톱을 제가 보호하고 싶어도 손톱이 아유 파리가 쇼맨십이 있네. 막 왔다 갔다 하네.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처형을 그냥 다 해버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는 일주일 정도 제가 말릴게요. 요새 같은 날은 야 너 거기서 그렇게 하고 산이라고 애썼다 욕봤다. 근데 어쩜 이렇게 손톱이 길게 이렇게 나오는겨. 자, 저 깊은 곳에 동굴 같은 곳에 마른 잎들이 극 아치형, 겁나 아치형이에요. 얘가 지금 자꾸 그런 곳에 마른 잎이 이렇게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얘는 좀 말렸다가 다시 저 분갈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 요거까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는 하려고 하거든요. 얘는 이름이 뭐시요? 줄리아나 핑크. 줄리아나 핑크 되겠습니다. 요 줄리아나 핑크가 아마 요 정도 가격대였으면은 아마 한 26,000원에서 28,000원대 가격대였을 거예요. 지금은 가격이 좀 착해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렸을 때는 좀 더 착한 가격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다육이었거든요. 야 이렇게 한 다음에 저 뽁뽁이 갖고 그냥 후후 하고 불려요. 자 얘네들은요 너무 밀집도가 높아서 지네끼리 이렇게 다육이를 이파리를 밀어내요. 그러면 이파리 떨어진 애들이 거기에서 그냥 죽냐 포기하지 않고 뿌리를 이렇게 내려갖고 이렇게 돼. 그러니까 철화가 이런 게 있다니까요. 너무 이렇게 빡빡하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겹쳐져 있으면 이파리를 뱉어내듯이 그게 번식을 하는 건가? 뱉어내듯이 얘네들을 이렇게 밀어내면 얘들이 거기에서 공기 중에서 뿌리를 막 내면서 어떻게든지 살아갖고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내가 진짜 제2의 인생을 살 거야. 내가 너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난 독립해서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면 이제 뿌리를 내리면 되겠죠. 말이 쉽지. 뭐 어디 엉뚱한 데 내리면 안 되겠지만 이, 그, 뭐야, 에어, 그, 뭐지? 에어건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훅 불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네, 이거는. 아유, 안 된다. 핀셋이 다시 조금 작은 걸로 바뀌었죠? 와우. 얘도 고집이 좀 세네. 이렇게 밀어내 가지고 위로 쏙 솟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 진짜. 우와. 물을 좀 당분간, 그래, 당분간? 요 근자에 물을 지금 안 줘가지고, 그나마 얘네들이 막 빽빽하게 그렇게 있지는 않고, 약간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줄리아나 핑크가 여러분들, 약간 솜털 같은 느낌이 있는 거 아세요? 저는 이게 그래서 기분에 얘가 한쪽 부모가 룬드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딱 룬드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거든요? 룬데리, 그린서프, 뭐 룬데리 요런 느낌. 근데 그린서프는 아닐 거고, 그린서프도 한쪽 부모가 룬데리예요. 룬데리하고 아모에나거든요. 근데 얘도 살짝 룬데리의 느낌이 좀 있어요. 입장 끝이 약간 털이 딱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는데 이 철화 목대에 하엽이 드글드글 붙어 있어 갖고 아이 지저분해. 가자 털어줄게. 이렇게 해서 소환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간혹 가다가 다육이를 찝잖아요. 네, 여러분들 보시면서 조심 좀 하지 막 그러시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찝으시나요? 아. 와, 집중력도 좀 좋아지고 힐링돼요. 힐링, 단순 노동에서 오는 힐링. 이쁜 거 보면서 힐링하는 경우 있고요. 저는 설거지하는 것도 좋아하는 게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쫓겨서 설거지할 때는 그게 싫지만 뭐 설거지만 하고 뭐 다른 거 안 해도 된다 뭐 이러면 저는 설거지하는 것도 그냥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저 바느질하는 것도 좋아해요. 다부대 바느질 잘하냐고요? 아니 겁나 못해요. 진짜 웃기고요. 진짜 창피하게 입는 사람이 창피하게 제가 바느질 해주거든요. 그 우리 아들 이름표도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은 막 세탁실 가서 세탁실? 세탁기 세탁소 세탁소 가서 다는데 저는 그거 아껴보겠다고 제가 달았거든요. 진짜 창피하게 제가 달아주고요. 한번 우리 남편 바지 따을 제가 줄여준 거예요. 갖고 우리 남편이 빙구 같이 그렇게 된 거예요. 갖고 얼마나 그 자기도 이제 세탁소에다 맡기는 돈 아끼고 싶은 거예요. 세탁소 하시는 분들 죄송해요. 저 그렇고 자기가 그걸 산 거 있죠. 왜 오버로크 치는 거 그 기계 있잖아요. 그걸 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부끄럽게 그걸 해줬나봐요. 예. 줄리아나 핑크 마른 잎도 정리를 했어요. 가끔 가다 키우다 보면 줄리아나 핑크가 잎에 뭔가 묘하게 좀 줄이 가면서 안 예뻐진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괜찮아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줄리아나 핑크 철화가 지네들끼리 막 이파리를 밀어내가지고 입꼬지 돼 있는 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자, 이렇게 마른 잎대기 여기에서 마쳐.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